고객님이 정말 할머니가 그립던 할머니가 해주셨던 그 밥맛을 이렇게 네. 싹 느껴보실 수가 있는데요. 대보름이니까 오곡밥도 한번 지어보시고 밥을 딱 보시면 밥이요. 윤기 봐, 윤기. 압력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탱글탱글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 진짜 맛있게 잘 됐네. 예술이죠. 이렇게 해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 네. 밥맛만 해도 저도요. 야 가마솥 하나는 진짜 구입 잘했다라고 그랬죠? 생각하실 겁니다. 여기 자체가 네. 콩이면 파치면 입안에서요. 한국 사람은 그 맛있는 밥을 먹을 때 그 표정이 다 똑같아요. 밥만 씹어도 너무 맛있죠. 네. 달큰하면서 꼬소한 이 맛이 너무 좋아요. 맞아요. 그리고 이렇게 밥을 맛있게 드셨어요. 그래도 우리가 가마솥 밥을 드시는 이유는 고객님 누룽지를 드시기 위함이거든요. 네. 근데 이 누룽지가 밥을 맛있게 뜨신 것도 참 중요하지만 아래쪽에 누룽지 보세요. 밥을 떴어요. 제가 네. 그냥 아무것도 없이 어떤 밥솥 치워도 좋습니다. 고객님 네. 가마솥 작은 거 큰 거 다 이렇게 밥이 뚝 떨어지고 심지어는 위쪽 보세요. 누룽지가 옆면만 아니요 아랫면까지 골고루 골고루 다 익으니까 네. 설거지할 거 없는 가마솥. 네. 심지어는 이걸 보시면 보세요. 소리 들리시죠? 바스락? 예. 바스락 소리 여기 안쪽 보시면 밥 아래 탱글탱글탱글탱글하게 살아있는 진짜 누룽지를 맛보실 수 있으니까 저희 방송 직전에 계속 요거 깨물어 먹었거든요. 네. 간식으로도 좋으시겠고요. 아니면 요즘 아직 날이 너무 추워요. 맞아요. 아침나절에 고객님 빈속으로 출근하거나 아이들 이제 학원 같은 데 보내지 마시고요. 네. 누룽지 이렇게 간식으로 싹 그쵸. 준비해 주신 것도 참 좋겠고 네. 아침에 그냥 빈속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숭늉도 참 좋고요. 팔팔팔팔 누룽지만 딱 끓이셔서 네. 김치 좋고 젓갈도 좋고 이렇게 싹 준비해 주시면 진짜 속이 든든하다 대접받았다라는 느낌 그럼요. 받아보실 겁니다. 굶고 가시면 안 돼요. 아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? 그럼요 그럼요. 바글바글한 요맛만 느껴봐도 진짜 좋으실 것 같고 여기 우리 전통 방식으로요. 어머님이 그랬죠. 여기 땀 뻘뻘 흘리면 닦아내시잖아요. 정성스럽게 닦아가며 끓이던 곰탕까지. 맞아요. 근데 가마솥 곰탕 고객님 고기를 네. 그냥 통고기로 넣어도 될 만큼이나 보세요. 이게 닭가슴살이 아닌데도 이렇게 결결이 찢어지잖아요. 사태가 이렇게 잘 너무 잘 익었고 예. 심지어는 뼈를 딱 보시면 안쪽에 있는 골수가 싹 분리가 되고 빠질 만큼이나 네. 진짜 진국이 우러나면서 가마솥 국물은 고객님 네. 이 사골 국물에 이 뽀얀 국물 맛이 압권인데 네. 원적의 선유 방출이 되기 때문에 국물 맛 뽀얀 거 이게 바로 보양인 거죠. 이런 거 먹으면 진짜 입술에 쩍쩍 달라붙는 거 아시죠? 고객님 소리부터가 밥 먹고 국 아, 먹고 한 살 오, 시원해. 진짜 진하고 시원하고.